미나상, 고니치와 간발의 10분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요즘 날씨도 처지고 그리고 힘들고 하다 보니까 아, 빨간 날좀 많았으면 좋겠다. 쉬는 날좀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일본에도 이렇게 쉬는 날들이 꽤 많은데요. 한국이 많을지 일본이 더 많을지 뭐 세어보진 않아서 잘 모르겠어요. 자, 이번에 소개를 좀 해볼까 하는 내용은 바로 일본의 어린이들을 위한 그런 연중행사, 쉬는 날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한국에는 어린이날, 대표적으로 하루가 있죠. 자, 그런데 일본에는 이렇게 어린이들을 위한 연중행사가 1년에 3번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세 번의 모든 날이 보통 수능과 내신에 자주 등장하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험 대비를 위해서라도 혹은 상식 면에서도 알아두면 참 좋겠죠? 자, 일단 첫 번째는 3월 3일입니다. 아, 월과 일이 3, 3 똑같네요. 같이 따라서 읽어볼까요? 히나마츠리. 히나마츠리. 마츠리라고 한거 보니까 축제를 뜻하겠네요. 두 번째는 5월 5일입니다. 역시 5, 5 같은 숫자의 월과 일이 주어졌습니다. 읽어볼까요? 고도모노 히. 고도모노 히. 자, 세 번째는 11월 15일인데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3, 5, 15 이렇게 해서 15일이 되는구나라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네요.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치고산. 시치고산. 특히 맨 마지막에는 우리 숫자의 발음 3, 5, 7, 시찌고산 거꾸로 숫자의 발음을 그대로 세고 있는데요. 자, 각각의 날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동안 수능에서 독해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했었던 날이 바로 히나마츠리가 되겠습니다. 3월 3일인데요. 바로 여자아이들을 위한 연중행사예요. 자, 집안에 여자아이들이 있는 집안에서는 그 여자아이들이 실은 예쁘게 건강하게 자라서 행복한 삶을 살수 있도록 기원하는 그런 연중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실은 전통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자의 가장 행복한 일생은 좋은 가문에 시집 가는 거였겠죠. 예전엔 그랬겠죠. 그래서 혼인도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때문에 이 혼인의 목표를 둔 히나닝교, 즉 인형을 장식하기도 해요. 그 인형은 조금 이따 사진으로 함께 보도록 하고, 자, 아라레, 히나아라레라는 과자를 먹기도 합니다. 사진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되게 예쁜 커플 인형이죠. 실은 신부와 신랑이겠지만 실은 왕비와 왕이 됩니다. 아주 고급스럽고 그리고 되게 비싼 정말로 실제로 그 약식으로 만든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미니어처이지만 정말로 제대로 갖춘 기모노예요. 따라서 집에 이런 것들을 장식한다라는 것 자체가 약간 어느 정도의 자랑 보여주기 뭐 이런 것 때문에 한동안 사회 문제가 되기도 했었다고 하네요. 아, 뭐떡 같은 것들을 이렇게 장식하기도 하고요. 물론 모형이긴 하지만 따라서 이런 커플 왕과 왕비의 그런 인형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조금 과하게 한다면 집안 한쪽 편에다가 이렇게 단을 만들어서 인형을 쭉 장식하기도 해요. 아까 봤었던 왕비, 그다음에 왕이 있고요. 그 다음엔 악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막 풍악을 읊겠죠. 자, 그 다음에는 이 왕비가 지금 왕한테 시집간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혼수품, 음식 같은 것들이 쭉 진열되어 있고, 여기에는 시녀? 즉, 예전에 왕의 시녀니까 궁녀들이 되겠죠? 그런 사람들의 인형도 한꺼번에 쭉 장식한다고 해요. 이걸 실제로도 본 적이 있는데, 정말 눈을 뗄수 없이 화려하고 굉장히 좀 예쁜 그런 인형들이라 정말 갖고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었었네요. 따라서 집안에 여자아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최고의 가문은 왕 아닌가요? 왕비가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렇게 인형을 장식한다고 해요. 아라레라는 과자인데요. 약간 뻥튀기 같은 그런 과자예요. 히나마츠리. 먹기 때문에 히나 아라레라고 하고요. 색깔도 굉장히 예쁜 색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지게 됩니다. 3월 3일 정말 예쁘고 따뜻한 날씨가 되겠죠. 이렇게 화창하고 꽃이 피는 이런 계절에 희나맞으리가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자아이를 위한 3월달 연중행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수능에서는 각각의 사진을 주어주고 다음 중 연중행사가 열리는 순서를 옳게 나열한 것은 이란 형태로 제시된 적도 있었거든요. 따라서 그 사진들을 머릿속에 쭉 담아 놓으시고 꽃이 피는 3월에 이런 봄날들을 연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5월 5일 한국에서도 어린이날인데요. 일본어에서도 고도모노히 어린이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어린이날은요, 실은 원래 전통적으로 남자아이들을 위한 날이었었어요. 네, 따라서 그 남자아이들은 전통적으로 그렇죠, 출세한다라는 거는 바로 장수가 된다는 것, 어떤 그 왕이 된다는 것,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기도 하기 때문에 용맹, 그만큼 힘이 센 건강, 뭐 이런 것들을 그렇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코이노보리라는 연을 날리게 되는데요. 이 연은 코이, 잉어를 나타내고요. 노보리는 연을 나타내요. 실은 노보리라는 어휘의 그 어원은 실은 오르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산에 오르다라는 동사로 노보루, 야만이 노보루, 노보루라는 동사를 들어보셨을 텐데요. 바로 그 노보루 동사의 동명사와 노보리라고 해서 잉어가 무언가를 등산하듯이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의미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게다가 이런 출세, 용맹, 장수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죠, 무사 인형을 장식하기도 해요. 방금 전에 이야기했었던 히나마쯔리의 히나닌교와는 분위기가 전혀 다르네요. 자,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것이 바로 코이노보리가 되겠습니다. 자, 잉어가 되고요. 그리고 이 잉어가 실은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가서 맨 위에 오르자마자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전설이 있다고 하네요. 즉, 용이 되어서 하늘로 승천했다라는 얘기는 역시 그렇죠. 뭔가 성공했다 혹은 출세했다를 의미하고, 그리고 이런 물고기, 즉 잉어가 폭포수를 거슬러 올라간다는 것은 그만큼 힘차고 건강하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잉어연, 코이노보리를 날리기도 합니다. 자, 옆에는 좀 무서운가요? 그 장수, 우리 일본의 그 무사들, 임진왜란 뭐 이런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커다란 갑옷을 입고 투구를 쓰고 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갑옷 전체를 장식한 이런 인형을 장식하기도 하지만 이런 투구 하나만 딱 장식하기도 하는 것을 본 적도 있기 때문에 조금 무서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무서울까요? 자, 여러분들 이런 문화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코도모노히 원래는 남자애들을 위한 날이었었다라는 것 기억해 주시고 5월 5일 한국과 같으니 기억하기 쉬우실 것 같네요. 자, 계속해서 우리 그렇죠, 시지고산으로 가셔야 됩니다. 자, 11월 15일인데요. 계절적으로 조금 그렇죠, 쌀쌀할 때가 되겠죠. 일본의 겨울은 한국의 겨울보다는 조금 덜 추워요. 게다가 아직 12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뭐 늦가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고요. 때문에 두툼하고 정식으로 된 그런 기모노를 입고 신사나 절에 가면 됩니다. 신사나 절에 가는데 집안에 3살과 5살에 걸친 남자아이가 있는 집이거나 혹은 3살과 7살에 걸쳐있는 그 나이대에 걸쳐있는 여자아이가 있는 집에서 바로 시지고산을 챙기게 되는 것이죠. 생각을 해보면 한국에서는 돌잔치가 있었죠. 요즘에는 돌잔치 한 번으로 끝나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첫 돌, 두 돌, 세 돌까지 챙겼던 그런 기억이 나요. 물론 저는 집에서 첫 돌만 챙겨주셨었는데 돌을 챙긴다는 것은 아주 옛날에는 그렇죠, 영유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겠죠. 많이 먹지 못하고 뭐 풍족하지 않았기 때문에 따라서
이 아이가 한 살이 될 때까지, 두 살이 될 때까지 이렇게 성장해줘서 너무 고맙고, 지금처럼 앞으로도 계속 건강하게 성장해 주길 바라며, 그리고 이 아이가 이렇게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에 대한 이런 축복을 기리는 그런 날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망률이 높았겠죠. 뭐 심지어는 우리 뭐 조선시대, 고려시대 보면 일찍 죽는 왕자들도 많았었잖아요. 따라서 3살, 5살, 3살, 7살 정도 됐으면, 아, 이제는 안심하고 건강하게 살수 있겠구나를 판단하게 된것 같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성장, 건강 등을 바라면서 아주 인생의 첫 때때 옷이죠. 즉, 기모노를 정말 예쁘고 아름답게 차려 입히고, 그리고 가까운 신사나 절에 가서 참배를 하고 기도를 하는 그런 연중 행사가 되겠습니다. 치토세 아메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아메라고 하면 엿 혹은 사탕을 나타냅니다. 치토세를 살펴보면 일천천, 그 다음에 나이, 그죠? 세월 할때 세자가 들어있죠. 따라서 우리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라라는 느낌으로 치토세, 천세, 엿을 먹게 됩니다. 자, 우리 사진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렇죠. 이 기모노는 실은 한국에서 그냥 한복을 지어 입는 것보다는 좀더더 약간 경제적으로 무리해서 비싼 듯한 느낌이 좀 있습니다. 따라서 일본에서는 이렇게 시치고산 혹은 20살이 됐을 때 성인식 때 정식으로 기모노를 지어 입는 것을 굉장히 큰 어떤 행사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인생의 첫 번째 아주 귀한 옷을 지어 입고 이런 근처에 신사나 절에 가고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3살, 뭐 5살, 7살 이런 형태로 보이네요. 자, 치토세아메는 바로 이렇게 생겼는데요. 치토세아메라고 쓰여져 있고 이런 신사나 절 앞에 가면 굉장히 많이 팔고 있어요. 모양도 보면 한국의 엿가락처럼 깁니다. 젓가락처럼 굉장히 긴데요. 이렇게 길게 살아라, 장수해라, 건강해라라는 느낌으로 만들게 된 것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두 가지, 두 개씩 들어있는 뭐 세트가 일반적이었다면 요즘에는 이렇게 뭐 녹차 맛, 뭐 메론 맛뭐 해가지고 여러 가지 맛과 향을 넣은 그런 치토세아메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본의 어린이에 관련된 연중 행사를 살펴봤는데요. 물론 1월부터 맨 마지막 12월까지 일본의 연중 행사 혹은 쉬는 날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말 시험에도 잘 나오는 어린이, 아이들에 관련된 연중 행사만 골라봤으니, 아까 보셨던 사진 같은 것들 보면서 우리 독해 문제라던가 혹은 문화 아이템들을 물어보는 시험 문제도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시험 문제에서 반갑게 문제를 풀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皆さん、さようなら。